자, 거기 축적 변경위원회는 5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 그래도 올해도 만약에 또 나온다면 날짜만 내면 되니까. 작년에도 그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쭉, 그거만 나왔으니까. 거기 넘기세요. 넘기셔갖고, 이제 어느 파트가 냐면, 그 지적 정리라는 파트가 있어요. 자, 어디냐면 거기 335페이지 지적 정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지적 정리는 이런 거예요. 지적 정리는. 자, 말 그대로 뭐 지적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뭐 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뭐예요? 정리한다 써 있죠? 이렇게 지적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토지등이 생겨서 달라졌으니까 그 달라진 대로 예컨대 만약에 논에다가 집을 졌어요. 그 인허가 받아서 그러면 답이 대가 됐죠? 그럼 대로 고쳐주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맞게끔. 그게 지적 정리. 그러면 당연히 이 지적 정리 파트에는 뭐가 있냐면 소유자 정리가 있고 이렇게 소유자 정리.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몰래 집 짓고 신청을 안 했어요. 바뀌었다고. 논에다가 집 줘갖고 대가 됐는데, 그 소관청이 신청 안 하니까 국가가 세금 많이 거들라고, 제대로 거들라고, 소유자가 네가 신청 안 했구나. 우리가 조사해서 등록하는 걸, 이걸 우리가 뭐냐면, 지적 정리 후에 이렇게 지적을 뭐한 다음에, 지적, 정리, 예, 정리 후에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통지해 주는 거예요, 통지. 예, 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은 같아야 되겠죠, 내용이? 등기부하고 대장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소등심에 지장 찍으라고. 소등심에 지장. 이 지장, 토지 표시가 대장의 중심이니까, 니네 등기부 표제부 고치라고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해요, 이렇게. 부동산. 부동산 표시 예, 변경 등기를 변경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해요. 자, 어디에서 그래서 뭐예요? 이 그래서 이 지적 정리는 파트가 몇 파트로 이렇게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하여튼 자, 지적법에서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닌 것 하면 답이 그냥 신규 등록이에요. 왜? 등기부 없으니까.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면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이 답이에요. 기본 답이 신규 등록이에요. 왜냐면 등기부가 없는데 뭐 표제부 고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집을 줘갖고 대가 됐는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치라고 말라 촉탁할 사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에서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면 기본 답이 뭐라고? 그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러면 자 소유자 정리는 뭐냐면 뭐하고 뭐는 같아야 돼요. 등기부하고.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내용이 뭐 해줘야 돼, 이거? 내용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그러면 대장도, 대장이에요. 대장도 소유권자 갑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 갑에서 뭐로 바뀌면, 을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등기소에서 아까 저 우리 등기할 때그 등기 완료 통지 있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그랬죠? 이렇게 통지해 줘갖고 이거 누구로 바꾸라고? 을로 바꾸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여기도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정리가 이 얘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항상 대장하고 등기부가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뭐가 맞으니까 소등심 등기부가 맞죠? 등기부 갖고 이걸 뭐 해줘야 돼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 자, 몇 페이지에 330 뭐예요? 336페이지를 보시면, 자, 33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2번에 토지 소유자 등의 변경에 따른 지적 정리 나오죠? 지적 정리 나오면서, 기등록지의 소유자 변경 써 있어요. 기등록지. 예, 그래서, 거기, 기등록지의 소유자 변경, 그 줄쳐 보시면, 그 줄쳐 보세요. 자, 그 조그맣게 앞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그거 줄쳐보자. 뭐라고 써있어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 원래 이제 등기필증이라고 써있는데 요즘은 뭐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필 정보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고? 등기필. 옛날에 집산 사람은 등기필증이고, 지금은.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명칭이 옛날 거는 등기필증. 지금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해요.
등기표 정보,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뭐예요? 등기 전산 정보 이렇게 써 있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등기 완료 통지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는 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집사원 한 다음에 받은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본 떼는 거 있죠? 옛날에 등본 떼는 거. 이거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그 등기소에서 이제 뭐예요? 등기 전산 자료 있죠? 자료에 의해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자, 서로 여기가 자, 실패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뭐라면 갑이면 서로 틀리죠? 뭐 갖고 한다고? 이 등기부 갖고 고친다. 이게 등기부 갖고. 항상 뭐 갖고 고친다고? 등기부 갖고 고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부 갖고. 그러면 자기 337페이지에 거기 쌍가래 1번 관할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에 한 정리.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한 부동산 등기법은 관할 등기소가 부동산에 관해서 그 소유권 보전 이전, 소유권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 경정, 소유권의 변경 경정, 말소 말세부 하죠? 앞에서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면 뭘 보내주라는 얘기니까,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뭘 보내주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예요? 변경 사실을 뭐 한다는 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등기법에서는. 근데, 대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 등기부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있죠? 근데 대장은 뭐만 있으니까? 소유권만 있으니까. 그 여기서는 지적법에서는,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지적에서는 뭐예요? 명칭이 틀려요. 뭐라고? 얘네가 뭐예요? 무슨 등기하든 등기가 뭐가 된 거예요? 이거.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완료 통지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응?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시죠?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으니까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했다고 하고, 이 지적소관청에서는 소유권만 있으니까 완료 통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법이 관할 등기소의 부동산에 관한 그 이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그 뜻을 소관청에 통지하죠. 근데 거기 1번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할 때는 뭐예요? 그거에 따라 고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 있죠?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2번을 별표해 주세요. 동그라미 2번 별표해 주시고.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거기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완료 통지서를 받은,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써 있죠, 여기는. 이거 지적부에서는 완료 통지서라고 얘기해요.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기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죠? 그거 출지세요. 자, 거기.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완료 통지를 받을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표시, 자,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이 뜻을, 그 경우에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항상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답에서 예, 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등기부 표제부는 그대로 뭐로 돼 있어요? 1번 충청도 배, 그 다음에 답 면적 500이다. 500.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대로 바뀌었죠?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지금, 자, 누가? 지금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하고 뭐예요? 답이란 사람이 예, 답으로 집 땅을 파는 것보다는 집을 줘서 파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집을 줬어요. 근데 그래서 자 당연히 뭐예요? 대로 바꿨죠?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에서 이걸 대로 바꿔야 되는데 촉탁하겠지 생각하고 안 했어요. 안 하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전 등기 신청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이 대장 등본을 첨부하니까 이걸 각하해야 돼요. 아, 맞지 않으니까. 근데 실수해서 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전 등기 마치고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해 오니까, 소관청에서 받아보니, 어라? 그 통지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대로 바꿨는데, 얘네는 계속 뭐로 있어, 이거. 답으로 있죠? 뭐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이거. 등기부하고 대장의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이거 정리 못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자,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때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받을 때, 완제통지 받을 때,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받을 때,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죠? 아, 거기 동그라미 2번 얘기해, 동그라미. 일치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완료통지를 받을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죠? 등기부는 답이고 지적공부라고 대라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등기완료통지서에 따라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그 통지서에 따라 자, 그에 따라라고 하는 그가 뭐라고 그에 따라 그가 그 등기완료통지서에 따라 그 얘기예요. 통지서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정리하지 못한다는 게요.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그 뜻을 틀리다는 뜻을 관할 등기에서 통지하죠. 우리가 되니까 니네 뭐부터 고쳐라. 이거 대로 고쳐라라고 통지한다. 이걸 우리가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불부합.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이거? 불부합 통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 이해하셨죠? 그럼 이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만약에 뭐로 나와야 돼? 없다라고 나와야 돼? 있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없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뭐로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니까.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다. 그 얘기 지금. 응? 그거 얘기 지금. 이제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초적인 건 뭐냐면 항상 이 등기부하고 대장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뭐 하면? 서로 틀리면 이 토지 표시는 뭐가 맞는 거고 대장이 맞고 소유권은 뭐가 맞고 등기부가 맞다. 등기부가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어? 기본인데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번 딱 듣고 이해하면 그게 어디 인간이겠어요. 그 사이버지 사이버.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해야 돼. 적어도 어떤 분은 동영상만 뭐한 20, 30번 들으셨대요. 왜? 그자 약간 노안이 있으니까 이책 보고 뭐예요. 동영상 보고 보고 나서 이렇게 이게 잠깐만 이제 뭐예요. 눈이 노안 때문에 잘안 되니까 아예 동영상만 보고 합격하신 분들 계세요. 공부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떤 뭐예요,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절실해야 됩니다. 내가 요번에 끝나겠다. 절실해갖고 이제 뭐예요, 끝내겠다라고 절실해야지, 절실하지 못하면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뭐예요, 반복적으로 들어갖고, 그 내용을 이해가 될 때까지 쭉 반복적으로 듣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효과적으로. 할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 때. 놀 때, 노, 저, 아, 술도 드시면서, 들을 때 듣고, 근데 자주 먹으면 안 되죠. 큰일 나고. 하여튼, 가끔가다 한 번씩 드신 건 좋은데, 공부할 때술 먹으면 안 되시니까. 하여튼,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자, 어디 보시냐면, 거기 339페이지에 등록사항의 정정이 있어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 있는데, 이 등록사항의 정정은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어디에? 원래 토지가 뭔데? 원래 토지가 뭐예요? 원래 토지가 전인데, 답으로 잘못 등록됐어요. 잘못됐죠? 이거를 뭐로 고치는 거, 전으로 고치는 거, 이게 막 등록사항이 정정해요. 그 중요한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소관청이 직권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일단, 거기 339페이지에 소유자의 신청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자 니은번에 이와 같이 출처보세요. 거기 니은번에 그 339페이지 거기 그 기역 니은 앞에다 별표 두시고 내용을 보자. 뭐라 써있냐면 이와 같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에 대해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 그 정정은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자 승낙을 하지 않으면 판결서 있죠. 판결서 있죠.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대장이 있어요. 아,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토지는 갑 거고, 이 토지는 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토지가 이렇게 될것 같아. 그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토지가 반, 이만큼 삼각형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도면에는 경계 하나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눈으로 보는 뭐예요? 지상 위에는, 자, 건물이, 이렇게 뭐예요? 건물이 있으면, 이 담을 짓고 살죠? 담이 두 개다 보니까, 사람들은 경계가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가 두 개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이게 인접 경계 변경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소유자가 뭐라고 신청을 해서, 제목이 뭐예요?
등록사항을 뭐 하는데? 등록사항을 정정하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죠. 신청해. 그러면 지금 신청할 때, 자, 이렇게 인접 경계 뭐예요? 경계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변경이 생겨요. 왜? 인접 경계가 바뀌면 이만큼 면적이 증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소관청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직권으로. 누구만 해야 돼요? 소유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접 소유자 누구?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인접 소유자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이거. 승낙서나. 인접 소유자, 승낙서. 그 다음에 뭐가요? 자, 이 사람이 승낙서 안 주면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야 되겠죠? 경계 고쳐달라고. 판결서가 필요해, 판결서.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중요하고.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거기 340페이지에 보시면, 그 직권정정 사유 중에 그 니은 있죠? 340페이지. 그 340페이지 그 니은 있죠? 거기 줄쳐보세요. 니은 앞에다 별표하시고. 340페이지 거기, 쌍가리 이번에 거기, 기용 니은, 니은. 니은 중요한데, 거기 별표하시고, 니은 앞에다가. 그, 뭐라고 써있냐면,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거기, 니은. 쌍가리 이번에 그, 니은. 거기 쌍가리 이번에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거기 니은 있죠? 니은. 그거 별표하시고, 줄쳐보세요. 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만약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토지를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등록을 시키는데 위치가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위치가 잘못돼 갖고 이거를 뭐 이거를 같은 사이즈로 면적의 증감 없이 위로 옮겼어요. 북동 방향으로. 그럼 크기가 같으니까 면적이 증감이 없죠? 위치만 바뀐 거죠? 그 이거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면적이 변경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가 없어요? 면적이 증감이 없죠? 이걸 직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지에 나와서 뭐가 나오면 면적이 증감이 있다 그러면 직권을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권정정으로 이렇게 직권정정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면에 등록돼 이렇게 도면에 등록된 뭐예요? 등록된 필지가 면적이 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증감 없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면적의 증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증감이 없어야 돼요.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뭐 하는 경우, 이거. 정정하는 경우. 이때 직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직권하면 돼야 안 돼요. 직권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걸 잘 보라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자, 넘겨 보시면 자, 거기 343페이지에 지적 정리 통지 나오죠? 요게 지적 정리 통지예요. 지적 정리 통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이제 통지 날짜가 나올 때가 됐어요. 통지 나올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누가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논에다가 인허가 받아갖고 뭐예요? 인허가 받아갖고 집을 줘야 되는데 몰래 세금을 답으로 그냥 내려고 몰래 집을 줬어요. 그래서 계속 답으로 했어요. 그럼 소관청은 세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논에다 받는 것보다 대 받은 게 아니까 자기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의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상황을 조사하는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 자기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딱 걸린 거예요. 여기 답인데 집이 있네?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뭐로 해요? 이거 대로 바꿨어요. 대로 바꿨죠? 그럼 대로 이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소유자한테 네가 안 했으니까 우리가 했다는 걸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등기부가 있으면 이 답을 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촉탁을 해서 대로 바뀌죠? 대로 바꾼 다음에 뭐예요? 등기소에서 뭐가 등기가 완료됐다. 자, 대로 바뀌었다. 우리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요 날짜가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날짜예요. 이게 15일이에요. 근데 등기부 없이 미등기라면 공부에 뭐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자, 이게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몇 페이지에, 거기, 343페이지, 그, 원칙 1번, 원칙 있죠? 그, 원칙에, 원칙에, 거기, 그, 원칙에, 거기 몇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 거기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 줄 칩니다. 그래서 줄 치는데, 자, 343쪽에, 그, 세 번째 줄 별표 해주시고, 줄 칩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는, 그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미등기란 얘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어? 자, 거기에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7일이라고. 그 7일 있죠? 그거 별표 되고 줄칩니다. 그럼 자, 실패 보세요. 보세요. 그럼 이거는 한번 외우면 딱 시험 문제 올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등록이니까 요게 며칠일 것 같아요, 요게. 요게 7일이죠? 그 요걸 틀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운 이거는 그냥 그안 외워도 이거는 뭐그 기억하기 이것까지 기억이 안 나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아 그냥 아 조상님이 나를 이제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 팔자니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이걸 못 외우면 등록. 그러면 잘 보세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니까 잘 보세요. 접수 자 15일 잘 보세요. 어떻게 자 그러면 접수니까 이렇게 접수니까 하나 10 여기 하나 10 응?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5일이야. 어? 요게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그냥 조상님을 탓하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조상님이 잘못한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기억,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이거. 잘 외워야 된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그 촉탁 사유가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345페이지에, 아까 등기촉탁이라서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촉탁은 뭐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촉탁하니까 그냥 촉탁 사유가 아닌 것은 그냥 답이 신계 등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345쪽에 거기 문제 있죠? 문제 그 345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 345쪽에 문제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소관청은 토지 등에 대한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할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없이 관할 등기 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지적법 공부하면서 촉탁 나오면 아닌 것 하게 되면 답이 뭐라고? 그냥 신계 등록이 답이다. 그런 얘기지, 그거. 그렇게 외워야 돼요. 할수 없어. 그건 답만 해갖고 답을 찍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꼭 뭐예요? 꼭답 찍자는 거죠. 그러면, 자, 거기 왼쪽에 문제 있죠? 통지에 관한 문제 나오죠? 지적정지 통지? 올해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니까요. 통지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지적 공부에 등록 나오죠? 등록한 날부터 자, 지적 정리 통지는 소관청의 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7일이잖아요. 1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7일이라고. 등록이니까 7일이라고. 그런 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올해 이거 문제 꼭 나오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또 나오니까 답으로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 등록하면 며칠? 7일이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측량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마찬가지,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몇 페이지에? 358페이지에 그 2번 나오죠? 358페이지에 2번, 지적 측량을 요하지 아니한 거, 측량을 요하지 아닌 거 하게 되면, 거기 뭐예요? 거기 세 번째 줄, 그 측량을 요하지 않는 거, 그래서 별표해 주시고, 별표하고, 거기다 2번 앞에서 별표하고, 요하지 않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있죠? 뭐라고? 세 번째. 따라서 합병 시에는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두 가지만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 변경 두 가지는 아주 기초예요. 그두 가지는 아주 깔고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이두 가지는 꼭좀 암기하고 가자니, 암기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날짜가 자주 나오니까 거기 그 측량 거기 362페이지 있죠? 362페이지에 거기 그 2번에 지적 측량의 기간과 검사 기간 있죠? 측량과 검사 기간 그거 별표합니다. 2번 362페이지 꼭 별표해 주시고 측량 기간은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에 대한 측량 기간은 자 이렇게 지적 측량 있죠? 측량 측량 기간은 뭐예요? 기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측량 기간은 자 측량 기간은 5일이에요. 검사 기간 있죠? 측량을 했으면 왜?
자, 민간 수행자가 측량하니까, 저 이거 똑같아요.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그 국가가 위임해서 운전학원 그 강사들이 자동차 운전 면허 그 시험 보듯이, 시험 보듯이, 그 실기 시험 보듯이 똑같아요. 옛날에는 대한제조공사인데 지금은 한국 국토정보공사 얘기입니다. 이 정보공사 있죠? 거기서 측량을 하니까 이 측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필요해? 이거 검사해야 돼, 검사. 그러면 이거 보세요. 검사하니까 이거 칠판 보세요. 이거 검사하니까 사자 나오죠? 이거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4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4일이라는 얘기예요. 사니까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4일이. 이건 안 까먹겠죠, 그러니까. 측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며칠? 4일이죠? 그래요. 그건 기본적으로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63페이지에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 기준점이 15개 이하일 때는 4일을, 15개를 초과할 때는 4일에 15개 초과하는 4개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써놨죠? 1일을 가산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자, 38도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125도, 127도, 129도가 지나가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는 뭐예요?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해요. 그 산에 가면 이렇게 화강암이란 돌로 이런 모양으로 뭐예요? 이렇게 설치하는 게 이런 게 눈에 띄어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도시 지역에는 뭐예요? 이 동그라미 원반 모양으로 지적 도근점이라고 이렇게 지적 뭐라고 도근점이라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는 이 기준점을 설치해 놓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그 신규등록 등록전환 측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천재지변에서 기준점이 만약에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몇이 됐다는 점.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할 때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자, 이하까지가 4일이 걸려요. 6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1개부터 4개까지마다, 4점마다, 4점까지 뭐예요? 4점까지마다, 자, 며칠이 1일을 가산해요. 1일을 가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자, 이런 것을 만약 이런 경우 있죠. 그, 뉴스 보게 되면 도로가 유실되고, 그죠? 이 도로가 침범, 자, 산이 붕괴되고 그러다 보면 설치해놓은 기준점이 없어질 수 있죠? 그 만약에 자 분할 측량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20개를 설치한다. 20개 설치하려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초과하는 1개부터 4점마다 초과하는 4점마다 그러면 플러스 1이죠. 그럼 20개니까 15개 19개죠. 그러면 4점마다니까 하나가 더 있죠. 총 며칠이 총 6일이겠죠. 6일이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 이거 몇번 들어야 돼요. 처음 듣고 이렇게 딱 와닿지 않아.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 기준점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일 때는 4일을,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4일에 초과하는 몇 개마다? 4개까지마다. 뭐마다? 4개까지마다 1일이니까 4개까지마다 1개부터 몇 개까지마다 4점마다 하나부터 4점마다 1일이니까 만약에 20개라면 19개니까 한 개가 더 있죠? 하나 더 풀었어야 되겠죠?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자, 요 기간제 쌍가리 위반은 이제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해요. 이렇게 법이 정해놨는데 협의를 해요, 협의. 자, 수행자하고 뭐요? 자, 소유자하고.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날짜가 정했는데 우리 이런 걸다 며칠까지 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게 40이래요. 40일에 끝내자 그러면 뭐요? 4분의 3이 이게 바로 측량 기간이에요. 측량 기간이니까 이게 며칠이고 30일이고 이거 알죠? 4일은 4, 10이니까 30일이고 그다음에 4분의 1이 뭐라고? 이게 검사 기간이에요. 검사 기간은 자 며칠이고 당일 뭐예요? 자 10일이고 10일. 이게 시험 문제 이게 날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일단 자 요런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고 이제 검사 기간 이런 건 다음에 이제 일요일 달부터 다시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일단 자 그래서
기초과정 1월달, 2월달, 11월, 12월 기초과정은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고 일단 1월달에 다시 이제 그 진도를 다시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일단 11월, 12월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 같은 것도 이제 쭉 하세요. 질문 같은 거 사이트에 올려갖고 모르시는 거 보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당연히 뭐 그냥 열심히 하시겠지만 자주 들으세요. 동영상 자주 듣는 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민법을 좀 많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민법 정서가 나와야지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편하니까 민법 열심히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